다음에 대학력을 갖췄는데 자, 주택이 매매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매매보다 좀 심각한 게 뭐냐면 경매. 매매가 뭐예요? 자, 매매를 했습니다. 매수인이 누가? 매수인이 자, 잔금을 줬을 때, 그 다음에 등기했을 때, 자, 경매하면 누가 나타나죠? 이것도 매수인이야, 매수인. 근데 이제 그냥 뭐라고 표현해? 그냥 경락, 매수인 똑같아요. 자, 대금을 뭐요? 대금 있죠? 대금 뭐요? 완납한 때가 있고요. 가서 등기한 때가 있어요. 자, 매매는 수익권을 언제 취득할까? 여기 잔금일까? 여기 등기했을 때일까? 이건 언제? 등기했을 때. 근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경매했어요? 요거 이제 대금을 완납한 때다 등기한 때 놓을 거란 말이야. 이때 언제? 근거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언제 수익권을 취득하냐 이야기는, 예? 요거는 요 얘기야. 여기 물권 얘기야, 물권. 응? 소유권. 지금 묻고 자는 것은 다른 게 아니지. 소유권은 뭐야? 소유권을. 소유권을 언제 취득하느냐? 이거 물어봤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근거되는 조문이 186조. 아, 조문 숫자 외우는 얘기는 아니고, 혹시 모르면 가서 확인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숫자 외우는 얘기는 아니에요. 186조에서 법률행위 물권 득실 변경은 뭐야지만이 등기 해야지 변동이 생기고, 그 다음 요거는 187조야. 이게 쭉 열거돼 있어. 이거 상속, 공용 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확인해 봅시다. 자,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 있는 곳을 한번 가봅시다. 자, 책자 물권법 들어가서 페이지 93페이지 한번 가보면 몇 페이지? 밑에다가 도표를 하나 만들어 놨죠. 응? 몇 페이지? 자, 왼쪽은 등기 없이 뭐 하는 경우? 거기다 위에다가 187조야. 맞죠? 그다음에 우측에 등기해야 취득하는 경우 있죠? 그게 186조야. 그래서 186조 등기에 취득하는 경우는 타이틀이 법률행위. 무슨 행위? 그러면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경우는 그냥 힘들면 법률행위 아닌 것 하면 돼. 그러니까 법률행위인 경우는 등기를 해야 되고, 법률행위 아닌 것들은 취득시 등기를 요하지 않죠. 그래서 1.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규정 취득은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매는 언제 소유권 취득해? 등기했을 때가 아니고 완납했을 때란 말이야. 그래서 이 187조 취득을 제가 자동 취득이라고 해. 무슨 취득? 자동 취득. 그래서 그거 나중에 집에 가셔서 187조 조문 있죠? 그렇게 열거되어 있는 조문들이 있을 거야. 응? 열거되어 있는 조문들이 있거든요. 그런 조문들을 가서 자꾸 연습해 둘 거. 149조. 그냥 나중에 참조만 하세요. 이렇게 안에 막 열거가 돼 있어. 이런 것도 조문 들어가서 자꾸 뭐 하세요? 자꾸 풀어서 연습하라는 얘기야. 조건부 권리는 처분, 상속, 보전, 담보. 181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194조 권권권, 차차치.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간접점유. 197조는 소유의사가 추정되고 선의, 평언, 권영 추정된다. 단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360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
원본, 이자, 위약금, 체불로 인한 손배, 1년분, 실비 막 열거돼 있지. 열거돼 있잖아. 이 열거된 조문을 입에서 쫙쫙 붙을 정도 막 연습하는 거란 얘기야. 이 열거된 것들이 나중에 시험 문제에 그대로 조문이 뜬다는 얘기야. 조문이 그대로 떴을 때 바로 내 것으로 만들란 말이야. 그래서 열거된 조문이다. 그래서 자꾸 뭐야? 거꾸로 거꾸로 읽어라. 뭘 읽으라고요? 거꾸로 거꾸로 읽어라. 그래서 무슨 조문이다? 로쿠꺼 조문. 무슨 조문? 시험 문제 만약 여기서 딱 걸리면 바로 정답이 나와야 돼. 열거되는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지금 이거 한 거야. 지금 몇 조? 187조 한 겁니다. 예? 갖다 맨날 적기만 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들이 안다. 아는 것 다 의미가 없어. 아는 것을 뭐 한다? 여러분들 맨날 이것만 하지? 뭐만 해? 맨날 뭐만 해? 맨날 이것만 해? 맨날 뭐만 해? 맨날 이것만 해.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돼 이게? 그래서 맨날 어떤 분이 뭐라고 그래요? 맨날 어떤 분이 도 닦는 느낌 들지 않아 이거? 예? 뭐라고? 생각 그만해. 생각 해봐야 도움되는 하나도 없어. 바로 가서 뭐한다? 움직이는 거, 행하는 거. 합격할지 안 할지 자꾸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할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뭐야? 바로 돌입하라는 얘기야. 행. 이런 조문을 알려드렸잖아 지금. 그럼 뭐야? 아 이거 뭔가 뜻이 있어. 자꾸 읽다가 강의 들으면 이게 터질 거야 이제. 여기 왜 왔어요 지금? 지금 방금 전에 주택 임차인이 뭐 갔었는데 대학역 갔었는데 주인이 바뀌었다 그랬지. 주인 바뀐 건 뭐도 있고 매매도 있겠지만 더 치명타가 뭐냐면 경매란 말이야. 경매. 그러면 매매가 됐을 때는 매수인이 등기된 시점 있잖아요. 네? 매수인의 등기된 이 시점, 이 시점하고 대항력을 비교하면 된단 말이야. 누구? 대주주 있잖아. 주주. 주주가 뭐지? 첫 번째 주가 뭐지? 주택인도. 두 번째 주가 주민등록. 확정일 때 말하고 싶죠? 절대 말하면 안 돼.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쓰는 용도가 다르단 말이야. 주택인도하고 뭐 밖에 없다? 그러면 이 대항력 갖춘 다음날 오전 0시가 이거보다 뭐하면 빠르면 뭐 할 수 있어? 대응할 수 있어. 근데 경매가 되면 소유자는 언제지 듣게? 경락이는? 경락이는 여기 대금 완납시란 말이야. 그럼 근거되는 조문이 갖다 달러? 다르지 당연히. 근데 이 경매했을 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는 이 사람이 대금 완납한 시점을 가지고 비교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비교 시점이 아니라고. 알겠어요? 경매가 되면 뭐가 되면 경매가 되면 그 부동산 있죠? 그 등기부에 갑자기 빨간 선이 쫙 거집니다. 이렇게 등기부에 뭐 거진다고요? 이 빨간 선에 누가 있냐면은 경락인이 딱 위치해 있는 거야. 누구요? 경락인의 대금 완나 시점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어디? 여기 등기에 빨간 선이 거진단 말이야. 예? 이 빨간 선 경락인이 거기에 위치해 있는 거야. 이 빨간 선은 뭐냐? 말소 기준 권리. 뭐라고요? 말소가 되는 기준이 되는 권리란 말이야. 그래서 경락인은 말소 기준 권리 앞에 있는 사람 있지. 앞에 있는 선 뒤에는 후가 있죠.
그러면 말세 귀신 권리 앞에 있는 선은 뭐냐면 선배야, 선배. 뭐라고요? 그럼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태도가 가서 어떻게 선배 앞에 가서는 겸손해야지, 악수해야지. 이제 왔습니다. 신입입니다. 악수하고 뭐야? 한번 아는 거 이렇게. 한번 안는 거 이렇게. 아셨어요? 이걸 인수한다 얘기하는 거야. 영내 뭐 한다고요? 안고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안고 끌린 자, 받을 수 자. 근데 오른손 악수하죠? 이 뒤는 후배야. 뭐라고요? 후배죠? 오른손은 악수하면서요, 왼손은 빗자루 들고 있어요. 빗자루. 오른손 악수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다 쓸어내린다고. 그걸 소재한다. 뭐 한다? 소재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경락됐을 때는 경락인이 대금 완납한 시점과 대항력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어? 그 등기부에 뭐요? 그 빨간 기준선이 있단 말이야. 그 기준선을 비교해서 앞에 있으면 선, 뒤에 있으면 후. 아까 매매할 때는 아까 얘 뭐랑 비교하면 되는데, 그 사람의 등기도 날짜 비교하면 되는데, 여기는 뭐 한 게 아니고, 이거 비교하면요, 당연히 빨라 안 빨라? 아니 이거랑 비교해 빨라 안 빨라? 당연히 빨라요. 당연히 갈 수 있다면 경매 넘어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경매는 소유권은 이 사람이 언제 취득하지만 이 주택 임차인의 뭡니까? 대항력 비교는 이 사람의 이 완납 시점이 아니야. 이 경락받을 때, 경매가 됐을 때 말소 기준 권리 있지? 그거보다 앞에 있을 때 뭐고? 선이고, 뒤에 있으면 후. 그러면 선은 뭐 할 수 있지만? 선은 뭐 할 수 있지만?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지만? 대항할 수 있지만, 누구는? 후는 대항할 수 없다. 그런 얘기야. 여기서 비교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는 매매했었지. 근데 뭐 갖추고 살다가, 대항해서 살다가 집이 경매가 됐어. 그러면 경락인의 대금 완납 시점이 아니고, 대항력 갖추다 경매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등기부에 빨간 선이 거진단 말이야. 기준선이 거지죠. 그 말소 기준 권리 앞에 있으면 뭐고? 대항할 수 있고, 뒤에 있으면 대항할 수 없으니까, 기준선 앞에 있으니까 뭐다? 선순위 임차인. 뒤에 있으면 후순위 임차인.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경매 씨는 선순위는 뭐 할 수 있는데? 후순위는? 그러면 선순위는 대항할 수 있죠? 뭘 대항하죠? 전 주인과 맺었던 계약 기간 마지막까지 뭐하고? 살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대금이 아니고 보증금을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매매할 때하고 뭐 할 때하고 경매할 때하고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뭐가 되면 대항력 갖추고 있었다. 대항력이 뭐죠? 주주야, 주주. 예? 근데 대항력 갖추고 있었는데 주택이 뭐로 넘어갔다? 경매로 넘어갔다. 그럼 경매가 되면 등기부상에 이제 기준선을 딱 잡고, 예? 기준선 잡고 여기 누가 딱 서 있는 거야. 경락인이 서가지고 경락인이 대금을 다 뭐하고 완납하고 완납시 자동취득이야 등기취득이야? 자동취득이죠. 자, 법률행위취득, 법률규정취득, 등기요, 등기불요 다 같은 얘기야. 그러면 경락인 있으면 별길 것입니다. 대금하고는 앞에 있으면 뭐가 되고? 선순위 주택 임차인이고 뒤에 있으면 후순위 주택 임차인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순위는 뭐 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후순위는 대항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거예요? 아웃된다. 그 얘기예요. 뭐 된다고요?
그러면 나가야 된다는 얘기야. 나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나갈 때 뭐 받아 나가야 돼? 아니 보증금 받아야 할 거야. 보증금. 보증금 받아야 할 거야. 보증금. 자, 전주인은 돈이 있을까 없을까? 왜 없을까? 경매해야 될 정도면 돈이 없다는 얘기지. 그럼 돈이 보이는 데가 어디 있어? 이 경락대금밖에 더 있냐고 여기. 네? 경락대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돈 받아갈 수 있는 줄 알고서 여기 뛰어가서 보증금 주세요 했더니 뭐야? 여기서 뭐하죠? 표 검사를 해. 표 검사를 해. 무슨 검사를 한다고요? 표 검사를 해요. 표 보여달라는 표. 그러니까 표가 뭐냐? 표가 입장권이냐? 입장권. 뭔 입장권이냐 말은 뭐냐면 이 사람 뭐냐면 저당권은 입장권이 있습니다. 우선 면제권이 있어요. 자, 거기 물권에 등기된 전세권은 우선 면제권이 있다 없다? 있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전세권, 그 다음에 뭐야? 저당권. 응? 이런 자들은 뭐가 있어? 입장권이 있어.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요, 전부 다 줄 서 있어야 돼, 이렇게. 뭐야, 이렇게? 뭐 있는 사람들만? 우선 면제권 있는 사람들 이렇게 줄 서 있는 거야, 이렇게. 아무나 막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표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신경이 나는 거야. 그러면 이 법 왜 만들었냐고. 아니 임차를 보호하게 만든 건데 뭐 경매가 되면 뭐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받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지. 그래서 부랴부랴부랴부랴 만든 제도가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세요. 확정일자. 무슨 일자? 확정일자. 이제 말해도 돼요. 확정일자. 무슨 일자? 확정일자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그 얘기야. 확정일자는 어디다 찍는 거예요? 계약서 찍는 거예요. 계약서에다가. 아시겠어요? 계약서 들고 어디 가서 동사무소 가서 도장 하나 찍어줘. 무슨 일자? 자, 계약서 확정일자 받았죠? 확정한다고 그랬는데 뭘 확정하는 거죠, 근데? 네? 계약서에 뭐를 확정합니까? 보증금 액수를 확정하는 거예요. 계약을 확정하는 게 아니고 계약서 안에 보증금 액수를 확정한단 말이에요. 왜? 여기 들어가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정시켜줄 거 아니야. 자, 전세권이나 저당권은 등기부에 금액이 기재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그 금액이 확정돼 있는 것들 아니야. 근데 얘는 모른단 말이야. 계약서에서 보증금 액수를 막 두 줄 긋고 고치면 안 돼. 깨끗하게 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확정하죠. 그럼 그다음에 일자는 왜 찍었어? 일자는 왜 찍었어? 순위, 뭐 순위 맞지? 뭔 또 접수번호에 또 아니 여기 들어가는 순서를 결정하려면 저당권 전세권은 등기부에 기재가 돼 있으니까 서열이 딱 돼 있지. 근데 확정일자는 없으니까 날짜를 보고서 어? 그러니까 대항력을 먼저 갖췄는데 게을러 터져가지고 깜빡하고서 확정일자를 1년 뒤에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동안 막 저당권 전세금만 붙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순서가 뒤로 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들어갈 때는 내가 분명히 비록 저 뭐지? 후순인데 앞에 거 계산하면 내가 분명히 뭐 할 수 있었어? 받을 수가 있었는데 게을러가지고 확정일자를 뭐야? 늦게 받는 바람에 배당 못 받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누가 잘못한 거야? 아니야. 중개업자가 잘못한 거란 말이야.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지. 그런 거
그런 건 충분히 뭐 할 수 있어? 서비스 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전화라도 해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뭐 한번 뭐든 설명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전화해서 뭐예요? 확진자 받으셨어요? 다시 한번 뭐 해주는 거? 확인해 주는 거.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돈을 뭐야? 받을 수 있는 돈이 여러분들 만약에 4천만 원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큰 돈이야?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 확정일자는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딱 모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받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중요한 거. 종이 그 확정일자 이 종이 하나 가지고 돈이 수천 왔다 갔다 하는데 중개업자가 그 정도 서비스 안 해주고서 뭐 받고? 그럼 안 돼. 서비스 잘 해줍니다. 그럼 확정 일자를 받아서 받게 되면 뭘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주겠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특히 후순위 주택 임차인은 반드시 뭘 갖춰야지? 확정 일자 갖춰야지. 경락대금 들어가는 뭐야? 우선 변제권 입장권 하나 부여받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생각해보자는 얘기요. 확정일자 있으면 배당 받고 들어갈 수 있죠? 다 못 받았어. 잔액이 남았어. 대항할 수 있습니까? 그대로 나가야 됩니까? 결정하세요. 나가야 돼요? 대항할 수 있어? 나가야 돼. 왜? 지금 후순위는 뭐 할 수 없는 걸 전제로 얘기했으므로 아웃되는 걸 전제로 했으니까 당연히 뭐야 다 하지 못하면 나가야지. 그럼 이제 결정합시다. 주택 임차에는 두 종류야. 뭐요? 슈퍼 선순위하고 뭐가 있다? 슈퍼가 아니갈게요. 누구? 자 선순위 임차인 앞으로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합시다. 뭐라고? 자 여기가 말소 기준 권리 앞에 있으니까 선순위겠지. 근데 이 사람은 대항력만 있어요. 뭐만 있어? 자 그럼 여기 누가 있고? 경락인이 있고 경락대금을 다 뭐요? 완납했겠죠? 그럼 이 사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죠?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전주인과 맺었던 나머지 기간까지 살고 나중에 전세금을 누구한테? 따라서 경락인은 이 금액만큼 안고 가는 거야. 아셨어요? 이게 만약에 10억에 경락 받았다 하는데 이 보증금이 3억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실제 산 가격은 10억이 아니에요. 13억이라는 얘기야. 왜? 지금 당장은 10억이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지? 그럼 나중에 얼마를 또 줘야 돼? 그러니까 안고 가는 거야, 이런 걸. 자, 이 임차인이 대항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 대항하기 싫어. 나 그냥 배당받고 나가고 싶어. 네? 자, 여기 들어가서 배당받고 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여기 들어갈 때 표 검사한다고. 뭐 검사한다고? 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없어? 확정일자 없잖아. 그러니까 입장해 못해? 못한다고. 그냥 뭐만 해야 돼요? 대항만 해야 돼. 대항만. 여기 배당 못 받는다고. 여기 들어갈 때는 계속 여기서 뭐 검사한다고? 와가지고 나 슈퍼인데 뭐라 그래? 슈퍼고 뭐고 표 봐라. 표 내놓으라고. 와서 갑자기 막 이 극장 주인이래. 아 주인이고 뭐고 하네. 표를 내놓으라고. 표 뭐가 없어서? 확정일자가 없잖아. 이 사람 못 뺄게 없어. 그러니까 뭐만 해야 돼? 대항만 해야 된다고. 자 이런 사람이 있고 B같은 사람은 대항력도 갖춰놓고 플러스 확정일자까지도 갖춰놨다. 두 가지 다 있네. 슈퍼 아니다. 뭐가 빠름으로? 기준보다 대항력이 빠름으로 슈퍼죠? 근데 이 사람 뭐까지 갖춰놨어? 그럼 자기 선택할 수 있어. 확정일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왜요? 입장권 쓰니까.
다 받으면 나가면 되지. 근데 받아서 나가봐야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냥 뭐만 하면 돼, 그냥. 그러면 확정일자 안 쓰고 그냥 대항할 수 있는 거, 선택할 수 있어. 자, 세 번째 있는 사람. 대항력은 빨리 갖췄는데, 좀 게을러가지고, 말서 기준 권리 뒤에 확정일자를 받았어. 무슨 일자요? 자, 슈퍼입니까? 슈퍼가 아닙니까? 세 번째 사람, 슈퍼이다, 선순이다, 선순이 아니다. 네? 슈퍼이답니다. 지금, 아까 A가 슈퍼야, 슈퍼가 아니야? 슈퍼이다는 뭐와 관계가 없는 거야. 확정 일자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확정 일자, 경매 시 입장권. 무슨 일자는? 무슨 시? 경매 시 입장권에 지나지 않아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슈퍼이다 아니다는 뭐하고는 절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은 늦게 받겠네. 늦게 받았으니까 못 받은 잔액이 있어. 늦게 들어갈 거 아니야. 못 받은 잔액이 있어. 자, 조용히 조용히 나가셔야 된다. 아니다. 와서 대항할 수 있다. 고르세요. 뭐 할 수 있다? 그게 슈퍼. 그러니까 슈퍼는 뭐와 관계가 없구나. 대학님도 대학 슈퍼야. 에? 대학님이 뭐죠? 그냥 살고 나중에 받겠다는 얘기지. 근데 만약에 뭐까지 갖추면 그냥 배당받고 나가도 좋고 다 못 받으면 대항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슈퍼란 얘기야. 그러니까 슈퍼 종류 몇 가지? 세 가지. 그럼 두 번째, 이제 슈퍼 아닌 거 찾으면 되겠네. 뭐 아닌 거? 뭐 아닌 거? 슈퍼 아닌 것 가볼게. 뭐 슈퍼 아닌 건 어디 기준이야? 말서 기준 권리 뒤에 있으니까 슈퍼가 아니겠지. 그죠? 슈퍼 아닌 건 뭐라 한다? 호소원이. 자, 갑. 자, 대항력만 있는 사람이 있어. 대항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대항력 갖고 있는 사람 어떻게 되는 거야? 뭐도 하지 못하고, 대항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입장도 못하고, 그대로 그냥 나간다는 얘기죠?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러니까, 대항력하고 뭐까지 갖추면, 뭐는 할 수 없지만, 대항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뭐는 할 수 있어. 입장은 할 수 있지만 못 받은 잔액이 있으면 대항한다. 아웃이다. 아웃이란 말이야. 특히 이렇게 갖춰야 되겠지. 특히 확정일자 어떤 사람이 갖춰야 되는 거야? 기준선 뒤에 있는 슈퍼가 아닌 사람들은 반드시 뭐 갖춰라? 확정일자 같이 받을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앞에 선순위 금액을 다 더하고 내 것까지 더해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에 들어가야 되겠죠. 세 번째, 이런 사람이 있어.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놓고 뭐 해놓고요? 대항력을 늦게 갖춘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확정일자는 빨라. 근데 뭐가 늦어? 자, 이 사람 슈퍼이다? 아니다. 왜요? 슈퍼 2단이다는 뭐 관계 없는 거야. 뭐 대항력만 있으면 대항력만. 근데 이 사람은 확정일자를 먼저 갖추고 대항력 늦게 갖췄죠. 법이 요구하는 것은 대항력을 갖춘 다음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 이게 법이 요구하고 있는 테마입니다. 먼저 뭘 갖추고요? 그다음 뭐요? 확정 일자를 갖추는 게 이게 법이 요구하고 있는 테마야.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무리 확정 일자가 빨라도 확정이 빠르면 가장 빠른 게 뭘까요? 대항력
갖춘 시점 있죠. 거기 가장 빠른 거야. 뒤이거나 확정일자 날짜는 아무리 빨라도 뭐야 대항력 가장 빠른 시점 있지. 그 시점 아니면 뒤야. 절대 어디를 앞에 갈 수 없다는 거야. 대항력 치더라 앞서서 갈 수 없다는 얘기야. 아셨습니까? 그럼 먼저 뭐가 쳤어요? 지금 확정일자 갖추고 그 볼게요. 대항력 갖춘 날짜가 7월 자 2일 날 전입 주민등록을 하고 그럼 언제지? 7월 3일 오전 0시죠? 그럼 이 확정일자는 예를 들어서 6월 25일에 받았어. 6월 25일 인정한다? 인정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이 확정일자는 떼구르르르르르 굴러갑니다. 떼굴떼굴 굴러갑니다. 굴러. 굴러가서 자 여기서 멈췄습니까? 아니다. 쭉쭉쭉 가가지고 여기서 멈췄습니까? 골라보세요. 7월 2일이다. 7월 3일 오전 0시다. 네,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빠르면? 그렇죠. 그러면 떼굴떼굴떼굴 굴러와야 돼. 어디? 탁! 어디? 대항력 갖춘 시점이 그 날짜입니다. 입장할 날짜가. 그럼 이 사람은 슈퍼야 슈퍼가 아니야? 슈퍼가 아니라고요. 먼저 뭘 갖춰도. 그럼 이 사람 날짜는 언제야? 7월 3일 오전 0시 입장 순서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슈퍼 인종류 세 가지네? 응? 네? 뭐만 있는 사람? 대학력 플러스 뭐야? 대학력 빠른데? 그래서 이거 순수 슈퍼. 이건 초강력 울트라 슈퍼. 이건 변질된 슈퍼. 이렇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슈퍼 아닌 것도 종류가 몇 가지? 정신 나간 사람 있지? 대학력 플러스 뭐야? 확정일자 갖춘 사람? 그래서 그날 받을 기회는 있지? 못 받으면? 근데 확정일자 미리 받고 대학력 늦으면 확정일자 떡을떡을 굴러가지고 딱 멈춰서 어디랑? 대학력 딱! 거기 딱 마친단 말이야. 늦죠? 배당받게 받을 수 있지? 다 못 받으면? 나가야 돼. 그래서 슈퍼인 것하고 뭐야? 아닌 종류 세 가지가 있겠죠? 자, 그러면 페이지 219페이지 가본다. 219페이지 가시면 표가 눈에 팍 들어올 거야. 제목이 뭐예요? 자, 말소 기준 권리 있죠? 그 말소 화살표 밑에다가 경락인 하나 써보고 누구요?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점점점 경락대금 완납 그리고 경락인의 경락인은 수익권은 대금 다 뭐하면 완납하면 취득하는데 아,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 비교는 그 대금 완납이 아니고 뭐다? 말소 기준 권리야. 그러니까 그 앞에 쓰면 선순위죠? 뒤에 쓰면 후순위. 선순위를 슈퍼라 했습니다. 그죠? 후순위 슈퍼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대항할 수 있는 건 관계없겠죠? 다만 이제 확정일자가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대항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후순위는 뭐야? 대항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확정일자 있어도 뭐야? 배당 받고 못 받으면 뭐 해야 된다? 나가야 돼.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박스로 왼쪽 오른쪽 잘 정리했으니까 그 문장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들어서 이해하는 것하고 그 글자를 읽어서 이해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야. 예? 그러니까 조용히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읽지 마시고. 예? 자, 그 다음 우측에 16번이 있어. 무슨 건식이요? 그러면 거기다 메뉴 써보세요. 대항력 화살표 확정일자
법이 요구하는 것은 먼저 뭘 갖춘 다음에 대항력 갖춘 다음에 확정일자 하는 거죠. 싹 네모칸 쳐놓으면 돼요. 법이 요구하는 것은 그거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4월 1일 대항력, 4월 2일 뭐요? 확정일자. 법이 요구한 거죠. 그럼 언제? 그냥 4월 2일 합니다. 2일. 왜? 대항력은 4월 2일 오전 0시지만 그 뒤에 받았으니까 이건 4월 2일 오전 0시가 아닙니다. 4월 1일로 봐주는 거야. 자, 두 번째, 4월 1일 대항력과 확정일자 가졌죠? 날짜 갔네. 그럼 언제야? 그러면 1번과 2번 전혀 다른 거죠? 어느 게 빠른 거야 그러면? 2번이 빠른 겁니다. 다음 세 번째, 4월 1일 확정일자를 미리 받고 4월 2일 대항력 갖췄지. 이럴 경우 어떻게 한다고요? 확정일자가 떼구르르 굴러서 어디 딱 맞춰요? 대항력과 딱 맞췄단 말이야. 그럼 언제야? 4월 4일 몇 시? 오전 0시 입장권 그 날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기억하면 되잖아. 슈퍼가 아니었을 때 확정일자 미리 받고 대항력 늦게 받으면 떼굴떼굴떼굴 굴러가지고 탁 맞힌다는 거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걸 페이지 216페이지 가셔서 자, 아까 대항력 봤었죠? 대항력? 응? 자, 그 대항력을 색깔을 다 채워넣어 보세요. 대항력 이야기 있죠? 대항력, 주택임대차는 주택인도와 주민등을 마친 그 이길 오전 0시고 상가 건물은 주택인도가 건물인도로 바뀌고 주민등록이 사업자 등록 마친 그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대항력 갖추고 있었다. 자, 그런데 우측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가면 경매에 의한 임차권 소멸이라는 타이틀이 있을 거야. 경매 임차권 소멸 그것만 빡세. 우측은 빡세하지 말고 경매에 의한 임차권 소멸 그것만 빡세하세요. 했습니까? 그럼 방금 전에 대항력 빡셌죠? 그 대항력 이렇게 돼 있잖아. 페이지하고 옆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다 화살표 연결하세요. 대항력을 갖췄다. 근데 경매가 됐다. 그 얘기죠? 자, 법문 들어갈게요. 동그라미 1번. 1번이 두 개씩 있네. 두 번째 1번은 2번 고치기. 자, 1 읽겠습니다.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에는 경매가 행해진 경우 임차주택 경락에서 뭐한다? 소멸한다 돼있죠? 그 1번은 바깥으로 점점점 빼셔가지고 슈퍼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아니기 때문에 슈퍼가 아닌 것들은 전부 다 경매가 이루어지면 다 소멸합니다. 소멸하지만 대항할 수 없지만 확정일자가 있으면 받을 기회가 있고 없으면 못 받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뭐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게 바로 뭘까요? 무슨 임차인? 슈퍼 임차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슈퍼 임차인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잖아. 그럼 슈퍼는 종류가 세 가지죠. 확정일자까지 있으면 하고 싶은 대로. 근데 변질된 슈퍼는 다 못 받을 수 있잖아. 에? 그럼 못 받은 사람 끝까지 뭐 하는 거야?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경락인이 제일 싫어하는 임차인이 어떤 임차인들이야? 또 슈퍼 임차인 싫어한다고. 왜? 자기 그만큼 뭐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중요한 거 다 얘기했어. 대주주 갖추고 있다가 주택이 뭐로 넘어가면 경매가 되면 말소 기준 권리 앞에 건 뭐고 슈퍼고
아닌 건 슈퍼 아닌 거. 슈퍼 종류 몇 가지? 세 가지. 아닌 거 세 가지. 슈퍼인 것들 하여튼 못 받으면 끝까지 뭐 하는 거야? 슈퍼 아닌 것들은 확정일자 있어. 받아 나가든지 마든지 무조건 나가는 거야. 제일 힘든 게 그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뭐냐? 216페이지에 소액 보증금이라는 사실이죠. 무슨 금? 일명 최우선 변제라고 해요. 무슨 변제요? 자, 금액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건데 더 특별하게 만들었어. 주택 임차 자체가 이미 특별한 거지. 근데 그 특별 안에 또 다른 더 특별 우대하는 게 VIP야. 금액이 아주 적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내전은 어딥니까? 얼마에 그러면? 아니, 수도권 지금 과밀 억제 권역에서 오신 분 있습니까? 지금 광역시에서 오셨습니까? 어디야? 지금 이제 여기 학원 광역시 아니야? 그 8천만 원이야? 6천만 원이야? 6천만 원 딱 색깔 거봐. 현재 주택 임차인이 현재 여기 이 대전에 살고 있는데 만약에 보증금이 얼마 이하면? 6천만 원 이하니까 6천만 원까지 포함되겠지. 만약에 6,010만 원이면 보험 못 받아. 어느만? 6천만 이할 때요. 자, 5,500에 살고 있어. 예? 그럼 얼마까지 최우선 면제 받는 다음? 제일 밑에 2천만 원 이하까지. 얼마까지요? 2천만 원 이하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소액 임차인은 확정 일자가 있을 때 받는 게 아니에요. 경매 신청 등기 전 대학력만 갖추고 있으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요? 대학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대학력이 뭐지? 주택 인도와 주민 등록만 돼 있으면 6천만 원 이하일 때는 이 지역에서는 최우선 면제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최우선 면제는 이미 여기 결정돼 있지. 슈퍼하고 뭐가 있어? 슈퍼 아닌 것 결정돼 있죠. 여기다 갖다 붙이면 돼요.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뭐인 사람? 슈퍼인 사람하고 뭐야? 그러면 이쪽부터 봅시다. 아까 이 사람 뭐만 해야 됐었어요? 이 사람 만약에 5,500에 살고 있었어요. 여기 얼마?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최자 붙이란 말이야. 최 우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얼마 받고? 2,000 받았지? 얼마 못 받았어? 싹 대항하면 되지 뭐. 한번 입장할 수 있지. 아까 이게 아니면 그냥 대항만 했어야 되잖아. 근데 뭐 던져서? 한번 입장해서 받고 못 받은 자네가 뭐 하면 된다? 자, 두 번째 사람. 이 사람은 입장권 누려하면 되겠네. 어떻게? 여기다가 5천이니까 최우선 변제 받고 얼마 받고? 3,500원 어디다가? 확정일자 해서 다 받으면 뭐 하면 되고? 나가면 되고. 혹시 못 받으면? 하면 돼. 다 받으면 나가야 되고 못 받으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냥. 세 번째 사람은 여기다가 대학력에다 2,000 최우선 면제 받고 그 다음 여기 가서 얼마 받고 나머지가 받고 다 못 받으면 나간다? 대항한다? 아, 세 개에 해당하는 임차인도 슈퍼 종류 몇 가지?
대항력,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 대항력 확정일자 있죠? 그럼 대항력에다 뭐만 붙이면 돼? 최우선 붙이면 되죠? 다 못 받을 것까지 뭐 하면 되고? 받으면 다 나가면 되죠? 자, 이쪽 보세요. 아까 이 사람 확정일자 있었어 없었어? 그러면 한 분도 못 받고 뭐 했어? 나갔죠? 이 사람 만약에 5,500이야 그럼 얼마? 어디다가 최우선 면제 묻는다? 최우선 면제 얼마? 그래도 2,000만 원 건지고 나가는 게 어디야? 아까는 한 푼도 못 받고 나갔었잖아. 근데 수액에 해당하면 이런 특혜가 있다는 얘기지. 자, 이런 사람 어떻게 하면 돼? 아, 여기다가 뭐 받고? 최우선 면제 받고, 그 다음에 확정 일자 가서 받고, 받든 못 받든 그대로 뭐하기 나가야 돼 이쪽은 전부 다. 자, 이 사람 아까 확정을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딱 마신다고 그랬지. 그러면 대항력이 뭐 받고, 최우선 변제 받고, 확정일자 받고 그대로 받든 못하 나가면 되잖아. 또 수액도 결국 어디다 연결하면 되는 거야? 아니, 아까 슈퍼 이다하고 뭐야 그것만 결정돼 있으면 갖다가 붙이면 되잖아. 수액은 어디에만 갖다 붙이면 돼? 태양을 붙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액은 갖다 숟갈 하나 얹어 놓은 거 아니야 아까 어디다가? 아니, 수액이 아닌 경우에, 수액이 아니실 때 슈퍼인 것 아닌 것 있잖아. 에? 거기다가 수액일 때는 거기다가 그냥 대항력에다만 갖다 최우선 붙다 붙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맞는단 말이야. 순서가 안 맞으면 뭐야?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액은 뭐야? 주택 임대 자체가 이미 특별한데 거기다 더한 건 뭐야? 더 특별하게 했으니까 최우선 변제를 한 거란 말이야. 누구보다도 더 먼저 들어가? 저당권, 전세권, 확정일자보다 더 먼저 들어간단 말이야. 무슨 변제는? 그러니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야? 만들어 놓은 겁니다. 특히 보증금 액수가 적을수록 법적 지식이 없어요. 에? 그냥 사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혹시 경매됐을 때 만약에 이게 6천만 원, 5,500이니까 지금 만약에 한 3천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응? 3천에서 만약에 수익 2천 받아갈 수 있다면요, 굉장히 뭐에 큰 금액일 수도 있죠. 예? 그러면 주택임대차 중요한 거 다 얘기했어요. 뭐? 대항력 갖췄어, 대주주. 근데 뭐가 됐어? 경매가 됐어. 그럼 뭐인 거? 뭐 아닌 거? 종류 세 가지? 세 가지. 알죠? 그 다음에 수액은? 그 슈퍼인 것 아닌 거 거기다가 대항력에다만 갖다 이렇게 붙이면 되잖아. 그러니까 수액에 해당하는 사람이 확정일자까지 갖췄으면 입장 기회가 두 번 있는 거고, 수액 임차인이 뭐가 없으면? 아니, 대항력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확정일자가 없으면 한 번 기회, 입장권이 한 번밖에 없다는 얘기야. 근데 수익은 뭐가 없어도 확정일자 유무와는 관계가 없고, 어디다가? 그러면 머릿속에 이 그림이 그려져요? 그려지면 된 거고,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고, 나머지 것들은 갖다 이제 들으면 그대로 갖다 붙이면 돼요. 근데 지금 한 것은 정확히 설명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돼 있으면 절대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대주주 갖춘 다음에 주택이 뭐로 넘어가면, 경매에 넘어가면 슈퍼인 것 아닌 것, 그 다음에 수익은 그 슈퍼인 것 아닌 것 해놓고 거기다가 대항력에다만 갖다 붙이면 되죠. 뭐 금액 가지고 민법에서 대전이 뭐 6천만 원 이하냐, 그건 안 낼 거예요. 응? 참고 사항일 뿐이야. 단지 중개업 법령에서는 금액을 낼 수도 있겠지. 근데 민법에서는 굳이 금액 가지고 내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디하고 또 연관이 있어? 중개업 법령 실무하고도 연관이 있잖아요. 같이 거기도 나와 있을 거 아니야.
수업 들었어요? 네. 중복되잖아요, 이렇게. 그 여기 역량이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택과 뭐에 관한 것, 상가 가장 중요한 거 설명을 드렸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지난주 했던 거 있죠? 예? 기본서 계약법 강론 있죠? 그거 하겠습니다.